자, 이제 경제판 돋보기로 오늘 시장과 우리 전반적인 경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또 이 시장도 하반기에 더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은 상황인데, 경제판 돋보기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네. 이렇게 뵙네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렇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간단하게 먼저 하반기 전망부터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시장 지금? 네, 하반기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뭐 상반기만큼 또 그렇게 강한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 내에는 뭐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컸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하반기에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여유 잉여 자금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면 그 이후서부터는 과연 이제 이런 상반기와 같은 그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 자체는 크게 뭐 밀린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박스권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수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게 무역 수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 뭐 지수나 종목들이 상반기에 잘 가긴 했지만 사실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나온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결국에 우리 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걱정했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네, 일단 뭐 수지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무역 수지가 이제 6월 달에 11억 3천만 달러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16개월 만에 지금 흑자를 기록할 만큼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잠시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54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이제 6% 정도 감소를 하면서 일단 감소세는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쭉 뭐 가군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작년 수출이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이제 수출이 좀 감소를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수출 감소세 6%는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그런 이제 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 내내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증가율이 이제 감소율이죠. 감소율이 네.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출 금액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수입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수입 부분은 531억을 기록을 하면서 네. 전년 대비 11.7%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이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에너지 가격 안정세가 전반적으로 수입 금액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수출 수입이 전부 다 감소는 했지만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보다 이제 무역 수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16개월 만입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약간의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군별로,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업종들이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보였나요? 네, 일단 뭐 업종을 뭐 일단 수출 품목 한 15개 종목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15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이 이제 수출 증가세를 이제 높게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높게 이제 성장세를 보인 부분은 자동차, 선박, 2차 전지, 일반 기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62억 달러를 넘게 수출을 하면서 전년 대비 5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도 24억 8천만 달러 수출을 하면서 전년 대비 9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반 기계 같은 경우도 44억 7천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을 하면서 8.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기계 같은 경우도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친환경, 그다음에 SUV 차량들의 등과 같은 이제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차 부품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중남미향 수출이 증가되면서 계속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선박 인도가 증가하면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2000년, 2021년부터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LNG 운반선을 비롯해서 대규모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들을 수주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한 다음에 2, 3년 후에 이제 선박이 인도가 되는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인도가 시작이 되면서 올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되면 아마 인도 물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계속 이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중동,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의 판매 증가율이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좀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이런 수출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증가세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소재 가격들이 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금액 상승률이 다소 좀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하반기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반면에 수출이 상당히 좀 부진한 부분은 반도체, IT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 감소가 전반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가격의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좀 큰 폭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달에도 40% 가까이 메모리 수출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고정 가격 자체가 6월에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출 감소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출 감소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이제 3월 달에 그 메모리 반도체 수출 감소가 이제 34%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한 34%였었는데요. 네. 지난 6월엔 28%였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폭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월 수출 금액이 8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최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일단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고요. 하반기 이후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감산 효과가 본격히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DDR5에 대한 수요가 확대하면서 일단 지금보다는 반도체도 수출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수출이 좀 좋았던 업종 말씀해 주신 것도 자동차나 조선, 일반 기계, 2차 전지 쪽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고, 반면에 역시 우리 시장의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주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IT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네. 있을 예정인데, 네, 그렇다면 이거 보면서 한 번 더 바닥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뭐 바닥론 얘기는 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 분기 자체도 실적이 그렇게 좋을 걸로는 예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구별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업종 그렇게 생각이 네.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실적은 나쁠 것이다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재고가 얼마만큼 줄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의 재고의 대부분은 이제 DDR4램이나 아니면 낸드플래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낸드플래시에 대해서는 뭐 이슈가 상당 부분 그렇게 크진 않는데 DDR4램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이제 신형 CPU들이 나오면서 DDR5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해야 되는 아니면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되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존의 구형인 DDR4램을 구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신형인 DDR5램에 대한 수요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네.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와 같이 DDR4램에 대한 재고 부분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DDR4램
그러니까 포렌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새롭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DRAM 같은 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서버용 이제 기존에 거래 운영이 되고 있던 서버들의 DRAM에 대한 교체 수요 정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DDR4램의 재고가 쉽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DDR5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HBM3 같은 이렇게 고대역대 어떻게 보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아마 좀 더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DDR5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DDR4램과 크로스오버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DDR5램이 DDR4램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DDR4램의 재고가 얼마만큼 빨리 주느냐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향후에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디게 개선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CEO가 얘기한 걸로는 상당히 좀 재고 부분의 소진은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새겨서 한번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무역 수지 이야기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 저희가 이거 체크를 좀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주력 지역은 결국에는 네. 미국 아니면 중국 쪽 이야기인데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표를 좀 확인해보니까 유럽이나 중동, 뭐 남미, 중남미 이런 쪽에서의 수출도 좀 개선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가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선박 관련돼서 유럽의 이제 해운사들이 이제 선박 발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수출 물량이 좀 많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달 유럽 수출은 이제 619억으로 역대 6월 달 수출 규모로는 가장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항목별로 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135%, 그다음에 선박은 273% 수출이 증가할 만큼 수출세가 강하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자동차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금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요. 중동 같은 경우도 자동차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동 지역이 이제 유가가 계속 좋아지면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관련된 뭐 일반 기계나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부분의 수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수출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자동차, 기계 수출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수출 부분이 좋은 그런 부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IT 부분의 수출이 감소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세는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건 좀 아쉬운 그런 기록이 내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수출 금액이 95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6월 수출로는 역대 두 번째로 미국에 많이 이제 수출한 그런 금액이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수출 전망을 좀 밝게 내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 쪽이나 아니면 중동, 중남미 쪽도 좋은 수출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쨌든 중국 쪽에서의 또 수출이 좀 개선되어야 좋은 흐름이 네. 나타날 텐데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에 이제 계속 지금 큰 폭으로 감소를 보였습니다. 6월 달에 한 19% 정도 수출을 감소했는데, 다만 수출 금액이 10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넘긴 게 지난 5월 달, 그다음에 6월 달 연속 지금 100억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만약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증가세가 지금 감소폭이 조금 줄지 않을까. 라는 또 기대는 좀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 쪽도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 또 자동차 업황이나 이런 쪽에 좋은 흐름, 또 반도체 업황 어쨌든 바닥 찍고 돌아설 것이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우리가 결국에 투자로 좀 이어봐야 되겠는데 어떤 업종을 좀 봐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종목들을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지금 그 업황 자체가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네. 그다음에 조선 업종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수출세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현대차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미국 내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여전히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6월 달에 지금 미국 자동차 판매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69,351대를 판매를 하면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작년 대비 53%를 보이면서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제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뭐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미국 판매 대수가 7만 495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동화 모델, 그다음에 이제 SUV 모델들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11개월 연속 월별 최고 판매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EV9이 이제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EV9이 미국에서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2분기 시장 컨센서스가 상당히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한 16% 증가한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아마 상장사 중에서는 현대차가 가장 많을 걸로 2분기에도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을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3% 증가한 3조 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자동차 뭐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완성업체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완성업체에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납품하고 있는 그런 부품업체도 같이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장주죠. 뭐 현대차 뭐 마녀 지금 뭐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일단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20만 원대에 지금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뭐 5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부품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부품업체 중에서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모가 큰 부품업체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친환경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품 개발이 필요로 한데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있어야 투자비나 그다음에 관련된 양산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SL이나 아니면 HL 만도 같은 회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뭐 대형주 현대차 실적 이번 분기에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저희가 잘 살펴보면 좋겠다. HL만도나 SL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뭐 조선이나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쪽도 네. 저희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수지 정리해보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이어봤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